네, 오늘은 유방치료의 저자 김준영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외과 김준영입니다. 제가 유방암 환자를 본 지가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그런 치료의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이번에 유방치료라는 책을 썼는데요. 부제목이 자율신경기능의학을 통한 유방치료입니다. 많은 유방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책을 썼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도 뭐 이게 숫자로 따지려면 몇천 명은 될 것 같은데요. 뭐 수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 사람 그 환자분들이 뭐 항암 치료도 같이 하고 뭐 삶의 애환을 진짜 같이 느꼈죠. 그 사이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새롭게 이제 병을 이겨내시고,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 원장님, 이제 제가 경력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최고의 병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셨더라고요. 뭐, 세브란스 병원에서 좀 이제 외과의사로서 일을 하시면서 뭐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세브란스 병원은 진짜, 우리나라에 뭐 국내 여러 좋은 병원들이 많지만 진짜 대단한 병원입니다. 이번에도 뭐 중입자 치료기가 이제 새롭게 들어올 정도로 사실 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선두를 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의사들의 열정이 제일 중요하다. 교수님들이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치료에 임하시고 새로운 치료들을 많이 이렇게 도입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제일 이제 인상에 많이 남고요. 또 그 병원에서 일하면서 고되기는 고되고 너무 힘들지만 많은 환자분들을 뵀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가르침이기도 하고 보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왜 나오셨어요? 이제 기간이 일단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수라는 자리가 또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는 간담체 외과를 했었거든요. 간담체 외과를 하다가 이건 너무 노력에 비해 가지고 성과가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제 삶의 여한 자체가 별로 남지 않은 그런 암들이기 때문에 치료를 바꿔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방갑상선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진료를 하게 됐죠. 이 많은 분들이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만큼 교수 자리들도 많이 필요했지만 뭐 자리가 일단은 다 남지 않으니까요. 이제 또 다른 길들을 찾아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개인 병원을 이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나오셔서 환자들을 보니까 또 어떠세요? 나와서 보니까 큰 병원의 진료실에서 보던 거랑 완전히 좀 다른데요. 큰 진료실에서는 뭐 저도 굉장히 친절하게 해드린다고 했지만 그래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위압감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잘 하지를 못하시죠. 그런 반면에 이제 작은 병원에서는 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마음 편하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거기에 있었던 불만 같은 거,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점, 내가 이제 걱정되는 거 이런 거리들을 많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약만 드리고 수술이 잘 됐어요. 이제 뭐 괜찮네요. 검사해서 뭐 별 문제 없어요.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집안에 애는 어떻게 됐어요? 뭐 저번에 걱정하시던 건 뭐 잘 해결됐나요? 이런 이야기들. 그걸 먹고 좋아지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됐죠. 그럼 지금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유방암 환자들 보셨고 지금 운영하시는 병원에서도 유방암 환자 보시잖아요. 근데 유방암에 제가 만약 걸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중의 인식은 무조건 대학병원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일단? 이제 작은 병원에서는 유방에 있는 문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문제들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사 시설들도 있어야지 되고 좋은 장비들도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장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임파선으로 얼마만큼 전이가 됐는지 혹시나 뭐 뼈나 간, 뭐 폐 이런 쪽으로 멀리 전이가 됐는지 이런 검사들은 대학병원에 가서 해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크기가 작다고 해가지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크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는 일단 처음에는 제대로 확인을 하고 치료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좀 제대로 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을 무조건 가야 되는 거군요. 일단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보셨으니까 유방암이 이제 초기에 나타났을 때 나타난 증상들이 있나요?
무슨 암이든지 이게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보지만 잘 지내다가 소화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당신은 사기예요. 네. 뭐 위암 말기니까 준비하세요.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그 의료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내가 처음에 계속 괜찮았는데 뭔가 좀 만져지는 것 같고 뭔가 좀 불편한 것 같아서 검사를 했는데 보소 혹은 뭐 2cm, 3cm가 되고 임파선으로 간으로 뭐 전이가 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이 우연히 건강 검진에서 발견돼서 초기에 이게 치료를 잘 받았다 하더라도 별 증상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3기 말이라든지 뭐 4기라든지 이렇게 진단받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어떤 증상들을 기대한다 이거가 나타나면 내가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차근차근 해마다 이렇게 이제 검사들을 꾸준하게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뭐 혹이 만져졌다 하면은 뭐 일단은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원장님 병원 갈 수 있겠죠? 네. 그럼 가면은 이제 좀 나름 검사를 또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암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제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이제 검사를 우선 해야지 되는데, 만져진다고 해가지고 다 혹은 아니거든요. 그냥 좀 부어가지고 혹처럼 만져질 수도 있고, 실제 혹일 수도 있고, 이걸 이제 구별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우선 초음파 검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모양에 따라서, 아, 이거는 그냥 괜찮은 혹이다. 네. 아, 이거는 좀 심각한 혹이다. 뭐, 암이다. 이걸 이제 또 알 수가 있게 되죠. 네. 근데 초음파에서 그렇게 또 보인다고 다 안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는 개인 병원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조직 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어서 이 혹을 없애야지 됩니다라고 이제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서 없애든지 좀 심각한 병은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든지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암인 게 밝혀졌어요. 네. 그럼 환자분들은 이거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떤 그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게 더 중요한지 아니면은 어떤 뭐 대학의 그 간판병원이죠? 네. 그 간판을 보고 가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은 가장 빨리 그냥 진료와 검사가 되는 병원 가는 게 맞는 건지 네. 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셋 다 되면 제일 좋죠. 네, 그렇죠. 제일 좋은데 네, 그렇죠.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일 안심되는 거는 남들이 다 먹고 괜찮은 음식을 먹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그죠? 색다른 거 먹는 것보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주변에서 괜찮다고 하는 병원에 가면 좋은데, 네. 그 병원이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네네. 결국은 그 내 담당 선생님이 치료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 담당 선생님과 궁합이 좀 잘 맞는 게 제일 첫 번째 좋습니다. 물론 뭐 좋다고 하는 병원 가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텐데요. 가서 이 선생님과 궁합이 좀 맞다 그러면 뭐 한 달에서 석 달 정도까지는 기다려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선생님과 앞으로의 치료 일정을 잘 잡아서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좀 아닌 것 같다. 난 좀 더 다른 선생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선생님 한번 만나보시고 그거를 계속 시기를 너무 늦추지는 마시고요.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분과 이 수술 날짜를 잡는데 진단부터 수술까지가 뭐 3개월 이내에 다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죠. 그럼 그 궁합이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이 선생님한테는 뭔가 나중에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네. 네, 이 선생님하고는 얘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선생님이 수술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사실 유방외과에서는 이 이제 막 전문의가 된 분이랑 30년 경력이 되신 분이랑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이미 논문으로 이제 나와 있을 정도로 그런 이제 수술에 관해서 그런 변수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수술뿐만 아니라 이게 항암 치료 이거는 다국적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얼마나 줄 거냐는 내 키와 몸무게에 따라서 얼마를 주고 스케줄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도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어느 정도 용량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해야지 된다는 것도 다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표준 치료는 어떤 상황에서 뭐 해야지 된다. 표적 치료는 뭐 면역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유방암이 딱 생겨서 치료하는 것들은 모든 표준 스케줄 안에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기에서 하나 저기에서 하나 큰 차이가 없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재발을 하게 되고 계속 검사를 하게 되고 이런 시기에 좀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나한테 긍정적인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 만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치료 기술의 수준은 상향평준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 유방암 환자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어떤 것들이세요? 아, 아무래도 암이다 보니까 네. 내가 혹시 재발하지 않을까 또 암이 치료가 잘못돼서 내가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사실 제일 많이 하시죠. 이 치료를 이제 받아보시면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치료가 너무 힘들다. 내 이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아니면 이 치료를 받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사실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재발률은 높은 편인가요? 아, 이 재발률이 초기에 발견되면은 엄청 낮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5년 생존율로 이렇게 이제 따지는데 워낙 치료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유방암은 이제 10년으로 늘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5년 생존율로 따져봤을 때 1기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97% 정도 생존율이 돼요. 그 다음에 2기는 뭐 거의 80%, 85%에서 90% 정도가 이제 됩니다. 3기가 되면 좀 떨어지거든요. 50에서 60%. 4기가 되면 뭐 40% 정도, 네. 네, 뭐 30%에서 40%. 그러니까 굉장히 전이가 많이 되면 될수록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3기에서 이제 50%까지 떨어지는 거는 이제 유방에서 생긴 그 암세포가 딴 데 전이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요. 전이가 된 거는 4기고요. 네네. 3기는 전이가 이제 막 대강세 매우 높은. 암도 크기도 크고 임파선으로도 이미 다 가 있고 뭐 이런 이제 상황 조건 자체가 곧 뭐 폭발할 것 같은 이런 때가 이제 3기입니다. 그럼 전이가 안 됐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통째로. 그렇죠. 제거 절제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거를 이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이 유방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전신의 문제가 이미 가장 약한 곳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보통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암이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골치 아픈 거죠. 내가 갑상선 암이다. 그러면 갑상선 부위가 제일 약한 거고요. 위암이다. 그럼 위장이 제일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방암은 유방이 가장 취약 지역인 거죠. 이것이 3기가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취약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3기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유방의 혹을 제거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단계가 다시 올라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치료는 사실 없거든요. 유방암 치료라고 하는 거는 유방암만 어떻게 제거를 하고 유방암만 뭐 없애는 그런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3기가 정도 되면 전신 관리를 같이 해줬을 때 생존율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재발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원인이 제거가 안 됐기 때문이죠. 결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결과가 만들어진 거에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이 정확하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다시 뭐 벌어지는 거는 뻔할 뻔잔데요. 우리가 이제 오답노트 만들어보고 오답노트 그거 공부를 해야지 다시 안 틀리는 것처럼 똑같은데요. 그럼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뭐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보거나 아니면 뭐 유방책 같은 것들을 봐도 이미 원인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여성이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많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어떻게 이제 잠을 어떻게 자고 뭐 체중이 어떻게 늘고 뭐 이런 원인들이 다 있는데 그런 원인들에 대해 가지고 수술도 항암 치료도 방사선도 표적 치료도 뭐 면역 항암제도 그런 걸 치료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고 언젠가는 재발할 폭탄을 계속 안고 있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제 기능 의학을 강조하시잖아요. 이 기능 의학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기능 의학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의 기능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네. 그러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럼 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수면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가 팔이 제대로 못 쓰겠어. 그러면 어깨의 관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런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올바른 상태로 만들어 놔야지 전신 상태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면역은 좋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내 몸이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잠을 잘 못 자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똑같은 기전으로 스트레스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항진이 되는데 네. 교감신경의 특징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수축시키는 순간 이제 혈액순환의 장애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들을 많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회복시켜서 내 몸의 혈액순환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전신 상태를 향상시켜서 면역을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기능의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능의학 뭐 이전이나 뭐 다른 것들은 뭐 다른 의학이 또 있나요? 기능의학이 현대의학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미국에는 여러 과들이 사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뭐 우리가 보통 하는 물리치료는 카이로프랙틱 닥터라는 사람들이 또 있고 네. 정형의학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 이게 자연의학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MD 그러니까 이제 의학 박사 의학 하는 분들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분야가 여러 개가 나눠져 있는데 네. 이렇게 너무 전문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괜찮지만 그 이외에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네. 다 이 한 환자에 대해 가지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기능의학의 시작입니다. 이 기능의학이라는 것이 뭐 그전에도 뭐 잠잠하게는 있었지만 2000년도 이제 1900년도 말 2000년도 초 뭐 21세기 이제 넘어가면서요. 네. 그 이제 기능의학회라는 게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한 2000년대 한 중반 정도에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지가 벌써 한 뭐 20년에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이제 됐죠. 그렇게 해서 기능의학이라는 게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유방암 쪽을 하시니까 뭐 유방외과를 내가 원장님 말고 다른 유방외과 갔다. 다 기능의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상태예요, 지금? 뭐 이제는 기능의학이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아시니까 뭐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이 몸 전체의 기능을 다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하는 거는 이제 능력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능력이 어떻게 되시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능의학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원장님처럼 기능의학에 대한 뭐 이해나 그 수준이 깊지 않다면은 뭐 진료나 처방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참 네.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이게 우리가 현대의학은 표준화가 되어 있거든요. 혹이 만져지면 어떻게 하고 네.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네. 짜놓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의학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맞춤 진료를 하고 맞춤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이 사람한테 더 쉽게 맞춰줄 수 있고 방향을 정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많이 알려면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해요. 뭐 검사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전체적인 생활 관리 패턴을 조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그 표준적인 치료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혹이 뭐 몇 센치로 발견되면은 이걸 해라 A를 해라 B를 해라 딱 정해져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네, 네. 환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죠. 그걸 다 도입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하시고 계신 기능의학이라는 거는 환자의 뭐 키, 몸무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그렇죠. 네. 고려해서 네.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 이제 암 환자에게 영양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네. 이제 뭐 암 환자분도 인터뷰를 했고 여러분 인터뷰했는데. 그 영양제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고 네. 그 먹어야 된다는 그 영양제 종류도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도 예전에는 유전자 질환이다. 유전자가 바뀌면서 이게 암 세포로 바뀌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네. 공부를 이렇게 좀 더 하다 보니까 세포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서
세포가 거기에 적응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단계로 암 세포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이제 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 자체가 바뀌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암 세포들한테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거냐면 네. 워낙에 이 암세포들은 굉장히 소모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증식을 계속 끝도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많이 이제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복제를 계속 해내려면요. 그럼 복제하는 과정 중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려면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영양제라고 하면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종류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의 소모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모가 많아지게 되니까 계속 보충을 해줘야지 되는 꼴이 되는데 그 보충이라는 것이 암세포가 잘 쓸 수 있도록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암세포가 너무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또 암세포가 생길 정도로 전신 상태가 나빠지다 보니까 정상세포에서 쓸만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보충을 해줄 목적으로 이제 영양제를 계속 갖다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왜 소모가 많아지게 됐는가? 소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잘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영양제를 쓰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가장 목표는 영양제 없이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네. 어떤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영양제로만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됩니다. 그럼 어떤 영양 성분이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제 필요한 것은 비타민 B, 비타민 C, 네. 뭐 그다음 비타민 D, 네. 오메가 3, 네. 그다음에 장내 유산균 내지 이 식이섬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네. 거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항산화제도 추가가 될 수가 있고 근육이랑 혈관을 좀 이완시켜주는 특수 미네랄, 뭐 마그네슘 같은 거, 네. 또 항산화, 항암 작용을 하는 뭐 셀레늄 이런 데 특수 미네랄들이 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B, C, D, 오메가 3, 저는 이제 뭐 헤미셀룰로즈 미강을 이제 꽂거든요. 이렇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부분의 그냥 선생님들이 다 이제 권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건 역시도 뭐 필요 없다는 분도 뭐 많거나 뭐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현대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필요 없다 이런 거 그냥 뭐 밥 잘 먹으면 되지 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네. 이제 기능의학을 좀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런 영양소들이 초반에는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네. 본인의 그런 이제 뭐 이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본인의 노하우에 따라서 네. 더 많은 영양소들이 이제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게 기능의학이 어쨌거나 전체적인 뭐랄까요 메커니즘 여기서 이제 부족한 걸 찾아줘서 보충해 주는 거니까 네. 오히려 영양제를 좀 더 권장을 그렇죠. 하는 편이고 네. 이렇게 표준치료 하는 거는 뭐 수술하면 끝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후속적인 조치들이 이제 없는 좀 덜한 거군요. 네, 없는 거죠. 그 비타민 C 주사를 뭐 맞으면은 암세포가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는 얘기인가요? 이 비타민C가 고용량으로 우리 몸에 이제 들어갔을 때 네. 이 정상세포에서는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암세포에서는 이걸 정식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산화수소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과산화수소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락스 같은 거를 하면 이제 생기는 거품 네. 이게 좀 독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해서 암세포를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 비타민 C가 그렇게 이제 내 몸 안에 충분히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문제는 암세포가 생기는 위치가 조금 문제예요. 네네. 암세포는 어디에 생기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에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량으로 막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그 끝까지 내가 원하는 부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가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뚜렷하게 막 확 줄어들어요. 뭐 항암약처럼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효과가 좀 있고요. 또 특히나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항암 부작용을 좀 줄여주는 효과도 같이 있고 또 암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또 심하거든요. 네. 암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주사 치료법입니다. 이 먹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이 먹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네.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게다가
장에서 흡수가 될 때 손실이 나고요. 간에서 한번 처리가 될 때 또 손실이 나요. 이렇게 손실이 계속 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필요한 양의 농도를 혈액에서 올릴 수가 없고요. 혈액으로 직접 바로 이제 고농도의 비타민C를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효과가 더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부작용은 없나요? 제일 큰 부작용은요, 이게 주사를 맞을 때 통증이 조금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주사를 맞고 나서 이제 뭐 갈증이 너무 심하다. 네.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 이외에는 뭐 사실 크게 뭐 주의해야 될 만한 상황은 없어요. 그 이제 항암제를 이제 맞잖아요. 네. 그때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부작용 같은 거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항암제를 맞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건가요? 항암제는 목표가 일단은 말 그대로 암을 대항하는 주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의 특성 자체가 DNA의 변성이 이미 생겨져가지고 이 DNA 변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복제 재생하는 것에 최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고로 빠른 속도로 복제를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이제 주사약이 항암 주사약인데 이런 효과들이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백혈구거든요. 백혈구는 수명이 한 7일인데요. 우리 몸에서 보통은 한 5, 6천 개 정도가 이제 있어야지 됩니다. 이게 항상 필요한데 빨리 자라는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항암 치료하고 나면 백혈구 수치가 뚝 떨어져 버려요. 네. 두 번째는 장세포입니다. 이건 3일에 한 번씩 또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늘 소화를 못 시키고 뭐 입맛이 없고 울렁거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모발이에요. 네. 머리가 이제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뭐 그다음에 뭐 피부에 그 손톱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이어져 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게 되는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백혈구 수치를 떨어뜨려서 면역을 약하게 만들고 소화를 못 시키고 장을 이제 망가뜨리고 머리를 빠지게 만들고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럼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방법들이 있나요?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타민 C 고농도 주사요법이 이제 좀 효과가 있고요. 그게 아니어도 이 내가 몸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먼저 이제 해결하면 또 좋은데 그 중에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 게 탈수입니다. 탈수.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성분이든지 뭔가 처리를 하려면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야지 되는데요. 그것을 대사라고 하는데 이 대사 과정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있어야지만 화학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우리가 보통 먹는 우유 있지 않습니까? 우유? 네. 그거를 강물에 탁 버렸어요. 네. 그럼 이게 깨끗해지려면 한 300배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흘러가면서 되니까 이제 그 정도인데 우리 몸에서는 이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효소도 작용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작용들을 하니까 그거보다 물은 조금 덜 필요하긴 하지만 필요하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의 몇백 배에서 몇천 배가 약이에요. 근데 약 중에 가장 독한 게 항암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런 상태인데 보통 환자분들은 대개 만성 탈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병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는 전부 다 만성 탈수가 더 심해져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다 항암 주사를 이제 집어넣었으니까 화학작용으로 이게 더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또 화학 처리를 빨리빨리 대사를 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좀 빨리 씻어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 몸에서 빨리 처리가 되도록 도와주면 아무래도 내가 독성을 조금 덜 느끼실 수가 있겠죠. 방간기라는 것이 있는데 항암 우리가 모든 것이 반으로 줄어들 때 뭐 우라늄도 뭐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럼 뭐 몇천 년이 걸리긴 하지만 그다음에 항암약도 반감기 우리가 먹는 약들도 다 반감기가 있거든요. 네. 그 반감기 기간 동안에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빨리 내 몸에서 항암약들을 처리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쓰시면 아주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게 물을 마시는 게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물을 얼마만큼 마실 건지 권하세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네. 이제 뭐 다 그냥도 마시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맹물이 우리 몸에서 계속 많이 들어왔을 때요,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는 중에서는 특히나 좀 음식을 간을, 소금 간을 잘 하셔가지고 드셔야 많은 물들을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게 음식을 너무 싱겁게 먹는 분들이 보통 2리터 이상 물을 마시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1에서 1.5리터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가지고 2리터 이상 드시게 될 때는 반드시 소금 간을 잘 하셔가지고 음식을 드시면서 이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치? 심한 암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아예 자연으로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대체의학인 거죠? 그렇죠. 대체의학이죠. 그렇죠. 이게 뭐 기능의학 아까 설명하신 분 보면은 이제 개인의 그 몸의 어떤 메커니즘, 그 알고리즘을 정상화 시켜가지고 네. 회복률을 높이고 암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네. 그건 대체의학도 생각해 보기에는 완전 극도로 자연을 가서 이제 좀 일맥 상통은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네. 어떻게 보세요, 대체의학을? 이 현대의학은 뭐 말 그대로 지금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다 이제 현대의학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걸 제외한 여러 가지 뭐 민간요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대체의학이에요. 네. 기능의학은 현대의학의 장점과 대체의학의 장점을 이렇게 서로 가져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부분에 교집합을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이제 기능의학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대체의학도 나쁘진 않지만 네. 그렇다고 굳이 현대의학을 배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걷는 게 제일 좋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네. 그런 이유는 뭐 시간적인 측면도 있고 뭐 편리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현대의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할 필요도 없고 네. 이게 독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문제가 있어요. 차 타고 가면 교통사고 날 뻔하잖아요. 네. 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흔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또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된 거는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적절하게 잘 사용해가지고 결국은 목적이 내가 건강하고 잘 살게 뭐 튼튼하게 잘 살게 되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이 대체 의학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나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전 수술하기 싫어요. 뭐 이렇게 네.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 설득은 해봅니다.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네. 거예요. 현대의학은 물론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암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사실 뭐 몇 가지가 없어요. 네. 뭐 수술을 해서 본부를 없애버린다거나 아니면 강력한 항암 주사 치료를 해가지고 암 세포를 쪼그라들여 버린다거나 이렇게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지 좀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대체의학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뒷심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초반 속도를 못 따라잡으면 끝에 가가지고는 아무리 속도를 내려 그래도 속도가 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암세포가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상세포는 자연적으로 더 쇠퇴해지거든요. 물론 항암치료도 쇠퇴해질 수가 있지만 암세포가 커지면서 생길 벌어지는 문제들도 비슷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제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대체의학의 그런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걸 설득을 시켜드리는데 네. 그래도 난 수술 싫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항암 안 할래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맞춰드리는 거죠. 그러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검사들도 사실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네.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제 시간적인 측면, 노력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따라와야지 되는데 수술은 하기 싫은데 내가 이제까지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유지를 할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난 직장 생활 다녀야 돼요. 네. 뭐 우리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되고 내가 뒷바라진 이렇게 하고 남편이 이러니까 뭐 스트레스를 받지만 헤어지지 못하고 네. 뭐 이 동네에서 뭐 떠나고 싶은데 뭐 그게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주변 환경 조건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속도는 엄청 더 느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체약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난 핸드폰도 버려요. TV도 안 봐요. 난 이제 직장도 떠났고 난 고향도 떠나요. 네. 난 산으로 가요. 이런 분들은 다 바꾸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이라도 이제 뭐 기능의학이라든지 현대의학의 그런 도움을 조금 받는다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들은 많이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직장 버리고 애도 걱정되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요.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능의학을 따르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봐서는 기능의학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신다 하더라도 어떤 건지 좀 알아보시고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은 대체약을 뭐 권할 수밖에 없다라든지 권한다라는 분도 있나요? 이게 자신의 주관이 이제 뚜렷하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대체 의학을 좀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걸 도와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이미 있어요. 이 암 환자가 고생한 걸 옆에서 직접 보신 분들, 뭐 안젤리나 졸리도 대표적인데요. 그렇게 직접 보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난소암이었는데 그렇게 고생을 보니까 내가 난소암에 걸릴 유전자가 있네. 그래서 가슴도 다 잘라버리고 자궁 난소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되는 걸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도 항암도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두렵지 않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드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몸이 어느 정도 좀 돌아오면 그래도 또 생각이라는 게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옆에서 이제 말씀도 드리고 돌봐도 드리고 도와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주관이 확고하신 분은 그 뜻을 그냥 살펴주시는 거예요. 꺾지를 못해. 그래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 계속 대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도 이분을 받아주지 않고 기능의학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면 이분은 혼자서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 것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위험도에 처해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이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없나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미 손 쓸 틈이 너무 늦었, 손 쓰기 이미 늦었습니다. 하고서 이제 의사가 일종의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나도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병원에서도 포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항암 치료를 계속 하는데 크기가 안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항암약을 이제 뭔가 다 바꿔도 효과 있는 항암제가 없어요. 이제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니까 항암 치료를 하면 하다가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뭐 병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도 생각할 때 와 항암 치료를 더 받다가 이렇게 뭐 못 먹고 하면 죽을 것 같네, 이거 하다가 죽을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 항암 주사 치료를 뭐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잘 도와드리면 항암 치료를 다시 해볼 수 있도록 또 만들 수 있지만 항암 치료의 문제점들을 본인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능의학적이나 뭐 대체의학적인 부분을 진짜 더 열심히 잘 하시거든요. 철저하게 하시거든요. 음식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암이니까 바꿔야지 뭐 한 3개월 정도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내가 암 환자였나를 희미해져 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느슨해지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안 그래요. 이제 정말 철저하게 계속 열심히 내가 이거 안 하면 항암 주사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진짜 또 다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암 종양이죠? 그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다. 어떻게 그걸 해석하세요, 그럼? 이게 암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일단 첫 번째는요. 그리고 이 항암 주사가 이 암 세포를 죽이기에 별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또 세 번째, 우리 몸에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면역 세포만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세포들이 다 각각의 기능들을 잘하고 있을 때 면역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국방이라고 하고 뭐 이게 우리나라의 평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네. 군인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서로 안전도 하고 이 이제 그런 그런 의식들이 있어야지만 되듯이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그게 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정상 세포가 점점 더 쇠약해져 가요. 그러면 항암약의 효과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빨리 자라거나 암세포하고 맞지 않는 항암제치료거나 네. 정상세포가 많이 손상이 되었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원장님께서 보시는 그 암의 원인은 이 자율신경기능이 이제 고장난 거네요. 네, 고장난 거죠. 그거는 모든 질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고장이 나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느냐. 네. 물론 이제 현대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각각으로 다 이렇게 이제 잡고는 있죠.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감염, 균이 뭐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네. 생기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떠나서요. 우리 몸에서 그냥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원인. 그러니까 균이 들어온다고 다 질병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 들어와서 그런 조건이 되니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네. 그것부터 요즘 현대인들이 만연하게 앓고 있는 만성질환 뭐 당뇨, 혈압, 뭐 그다음에 비만, 고지혈증, 뭐 그다음에 자가 면역질환, 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모든 질병들이 왜 생기느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내 몸의 장기들이 그 기능들이 다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뭐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제 혈액순환이라는 것의 개념을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뚜렷하게 딱 가지고 계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잘 아시게 되는데요. 네. 이 혈액과 순환 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혈액은 좋은 게 충분히 들어있어야 되고요. 나쁜 네. 게 적게 들어있어야지 좋은 혈액이죠. 이것이 잘 돌아야지 됩니다. 근데 좋은 걸 집어넣어주고 나쁜 걸 빼준다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영양적인 측면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순환이라는 것은 뭐 한의사 선생님들만 좀 이야기를 뭐 하죠. 뭐 기가 잘 돌아야 된다, 뭐 네. 혈액이 잘 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그런 순환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출혈이 많아가지고 순환이 잘 안 돼요. 뭐 혈관이 막혀가지고 순환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순환의 개념들이 잘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순환을 시키는 것의 가장 핵심이 자율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의 문제와 영양적인 측면이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이 자율신경 기능의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혈액순환이다. 이렇게도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혈액의 성분이 나쁜 거는 뭐 그 혈액에 구성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피가 뭐 걸쭉하다거나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활성산소가 네. 많다, 만성염증이 많다. 네. 뭐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요즘 뭐 핫 이슈가 되고 있죠. 콜레스테롤 네. 수치가 뭐 너무 높다. 막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럼 이제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 혈관이 좁아진다거나 네. 혈관에 뭐가 뭐 꼈다거나 뭐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안 도는 것이 네. 문제거든요. 순환이 뭐 셔틀버스처럼 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제일 첫 번째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액 자체가 대부분 물 성분인데요. 네. 물 성분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안 돌게 되죠. 네. 그게 물이 만약에 많으면 이만큼 혈관이 유지가 될 텐데요. 물이 없으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이제 안 차게 되는데 내가 물을 많이 마시거나 이제 생활을 좀 좋게 해서 물을 충분히 채워주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꽉 쪼고 있는 힘 때문에 또 못 늘어날 수가 있어요. 네네. 이걸 이제 교감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교감신경이 자율신경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에 이제 교감신경이 이렇게 혈관을 또 수축하게 만들거든요. 네네. 이러면 잘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 문제가 혈액이 지나갈 때 항상 이렇게 상처가 생기거든요. 지나갈 때 상처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뭔가가 자꾸 이제 끼어요. 우리가 딱지 앉듯이 딱지 앉는데 또 앉고 또 앉고 계속 앉으면 딱지가 두꺼워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게 혈관들이 딱딱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흉터도 보면 딱딱해지듯이 네. 그게 바로 동맥 경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름 있는 혈관이 혈액순환을 차지하는 것 중에 1%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동맥경화할 때 맨날 우리가 검사하는 게 경동맥 네, 검사인데요. 네. 그런 경동맥 검사, 뭐 심장혈관, 네. 뇌혈관, 대동맥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름 있는 혈관들인데
그게 1%. 나머지 99%는 모세혈관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름 있는 혈관에서 동맥경화가 생겼다. 그러면 99% 모세혈관은 이미 망가진 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동맥경화로 경동맥이 조금 두꺼워졌어요. 이러면 아, 조금 두꺼워져서 뭐 근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네. 어? 99% 그럼 모세혈관은 망가진 데가 많고 혈액순환 잘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것들을 좀 더 집어넣어주고 나쁜 것들을 빼주고 네. 순환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교감신경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고 요런 이제 치료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혈액과 혈관이 나빠지면서 이제 드러난 증상 중에 하나가 암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원장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그 암 종양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암 종양은 이제 이미 드러났으니까 그거는 긴급 조치를 하는 거고 네. 궁극적으로는 혈액과 혈관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게 암 전문의를 이제 계속 할 때는 네. 저도 이제 암 세포를 없애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암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고 네. 암이 다시 생기면 생명이 진짜 위협을 받고 이렇게 네. 때문에 암을 없애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췄는데 이게 어느 날 이게 책을 보는데 우리 몸에 암세포가 매일 수천 개씩 생긴대요. 네. 그러면은 이게 수천 개씩 생기는 암을 어떻게 매일 없앨 수가 있겠어요? 매일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없는 네. 거고 사실 그리고 또 이걸 다 없앤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깨끗한 공기로 숨을 쉬고 싶지만 이 방 안에 네. 그 먼지를 하나도 없이 만들 수 있다?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유방암을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치료라는 것이 완전히 원인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네.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가 진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원인들이 더 부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유방암으로 이어지고 네. 유방으로 이어졌는데 원인들을 없애지 못하고 결국은 혈액순환을 좋지 못하게 만들면 이 사람은 언젠가 위험에 또 빠지겠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방암도 암이지만 그건 이제 현대의학에서 많이 해결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뭐 잘라버린다든지 항암치료 한다든지 방사선 뭐 이렇게 다 해버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그런 원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잘 해주면 이분은 결국 재발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재발이라는 공포가 유방암이 안 생긴다라는 네. 걸로 끝나지 않고요. 전신 건강 자체가 좋아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전신이 좋아지는구나.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신이 나빠져가지고 전신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방암이 생기는구나라고 재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방이 유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있죠. 그럼 이제 혈액과 혈관의 중요성을 이제 어느 분보다도 더 심각하게 느끼시는 거잖아요. 네. 특별히 혈액 관리, 혈관 관리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 혈관 관리는 이제 우리가 뭐 콜레스테롤은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모든 것이 저절로 이제 잘 되게 되려면요. 네. 산소가 잘 이게 쓰면 되거든요. 산소를. 네. 산소를 잘 쓰면 되는데, 이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벌써 21%의 산소가 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산소를 충분히 활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내가 숨을 들여 마시고 또 내뱉는 곳에서도 이제 산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1% 산소를 다 쓰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내가 쓸 수 있는 양이 충분한 양을 써야지 되는데 이걸 일단 기본 많은 분들이 못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러지 비염부터 콧구멍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첫 번째는 네. 또 만성 탈수가 있으면 코딱지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점막이 이게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지만 잘 이제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코딱지가 붙어 있고 부어가지고 계속 콧물이 흐르고 있고 이러면 숨을 못 쉬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되고 그게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다음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폐로 이제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네. 공기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갈비뼈가 서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폐라는 것이 이제 숨을 쉬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벌어지고 그다음 푹 내쉬고 쭉 벌어지고 푹 내쉬고 이게 이제 돼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횡격막이 밑에서 당겨줘야지 돼요. 네. 이게 당겨주고 갈비뼈는 늘어나고
이게 현대인들은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되느냐? 그게 1.5 거북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숨을 쉬고 죽지는 않은 정도예요. 네네. 아니지만 그 산소 자체가 충분히 들어오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내 몸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를 이미 많이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혈관이 좁아진다 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것도 별로 없는데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오는 산소가 별로 없네. 그런 상태에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만성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 생기는 것도 생기는 것이지만 네. 잘 없어지질 않아요. 문제는 계속 누적이 되고 네.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먹는 음식과 같이 만나면 그게 지방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지방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우리 몸에서 물이 필요한 부위가 점점 줄어들게 물이 있어야지 되는 부위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와중에 지방에서는 또 염증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언젠가는 비실비실하게 되는데 비실비실하게 돼가지고 병원에 가도 진단을 못 내려요. 나는 힘든데 이게 진단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해보다가 저렇게 해보다가 시간만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덧 이제 질병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이제 당뇨가 되고 누구는 고혈압이 되고 누구는 자가 면역이 되고 누구는 뭐 계속 감기를 수시로 앓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제 암까지 가게 되는 문제로 이게 질병이라는 것이 계속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자세로부터 이게 암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다면 이제 1.5 거북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자세의 문제니까요. 그런 자세가 문제들을 굉장히 일으키는데 일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네. 이 유방암 환자들이 이제 수술하기 전에 항상 네. 이게 가슴 엑스레이 사진을 찍거든요. 네.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데 어느 날 봤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폐를 보려고 사진을 찍으니까요. 네. 근데 폐를만 보고 아, 이 사람은 폐질환이 있어 없어 폐에 문제가 없으니까 마취 전신 마취 해도 돼 안 돼 이것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봤는데 거기에 척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다른 분들도 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다시 보니까 또 일자목이 또 문제네. 네. 근데 또 보니까 골반까지 많이 틀어져 있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5 그다음에 골반 틀어지는 분들이 현대에는 그러면 그 병 환자들밖에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쵸, 그걸 맞죠. 다 가지고 있으신데요. 네. 누구는 그 문제가 생기고 누구는 문제가 안 생겨요. 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없는 몸 상태가 됐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환경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이 사람을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사랑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게 되는 것처럼 네.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세로부터 오는 골격의 변화 그런 골격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자율신경의 이상 이것이 네. 건강에는 굉장히 이제 치명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되게 놀랍네요, 진짜.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그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 근골격계 이게 네. 이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물리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영양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뭘 먹고 어떻게 이제 이 피와 살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화학적인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신 상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 마인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영적인 상태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해서 좀 에너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야 이게 기 빨린다 뭐 기 떨어진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에너지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부족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몸은 물리적인 것과 화학적인 것이 만들어요. 여기에 이제 에너지적인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인간이라는 상태 또 이제 생명체라는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교회 다닌다고 사실 뭐 영적으로 다 막 모든 사람이 다 충만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지만 늘 불안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봐줄까 뭐 난 사랑받지 못하고 있나 내 하는 일이 왜 안 될까 이런 불안한 감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어요. 또 먹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조심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게 조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닥치는 대로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눈에 띄는 거 먹고 막 이렇게 이제 지내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편한 대로 이제 하게 되고 또 현대 생활 자체가 업무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업무를 앞으로 숙여가지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밖에 없거든요. 옛날에는 뭐 농사도 짓고 뭐 사냥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뛰어다니는 일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운전해가지고 가고 아니면 버스에 앉아서 맨날 유튜브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질병이라는 걸로 뻥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를 조금 더 펴고 내가 먹는 음식을 조금 더 가려서 먹고 내가 이제 스트레스에서부터 조금 더 해방이 되고 정신적인 상태가 좀 더 여유로워지면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 영양 심리 중에서 이게 똑같이 3분의 1씩 중요한 거 아니면 그 중에서 특히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아,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듯이 몸도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마음대로 되면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걱정을 한다고 걱정해서 지금 걱정입니까? 네, 아니죠. 아니거든요.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접어놓고 몸으로 약간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너무 형이 상학적이고 이게 개념적인 거에 관심을 갖다 보면요. 형이 하학적인 것이 하찮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개념적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개념이라는 게 실체가 있어야지 다 개념이라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사랑이에요? 애인이 해주는 행동, 뭐 엄마가 아이들한테 하는 행동, 그렇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일단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뭔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지 될 때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잘 만들어놨을 때 개념적인 것이 잘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좀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몸이 건강해지면요, 건전한 정신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맞아요. 아프잖아요? 아침에, 와, 오늘 활기찬 하루! 이게 안 돼요. 맞아요. 와, 힘든데? 맞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좋은 음식 좀 가려 먹고, 그 다음에 자세를 좀 바로 하고, 간간 이제 운동 같은 것들도 좀 해서 체력을 키우자, 이런 겁니다. 그 수많은 이제 유방암 환자들을 보시니까 이제 환자들과 좀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의 뭐 아까 말한 대로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게 좀 보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꼭 낫더라.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이게 사실 본인은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처음 겪는 일인데 이것을 남의 이야기들을 많이 가져요. 예를 들면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근데 본인 몸 상태하고는 별로 맞지 않거든요. 이런 이제 주장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치료 효과들이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내 몸을 바꿔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 뭐 이런 내 몸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선생님과 상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좀 더 훨씬 더 쉽게 많이 좋아지시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들을 한 사람들한테서 본인의 상태를 잘 파악을 받고 진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을 자꾸 이제 넣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힘들어져요. 또 두 번째는 자 여기까지는 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숙제를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을 주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하세요. 또 환자분들은 자 설탕 밀가루를 다 끊으세요. 뭐 300은 뭐 쌀밥까지 해가지고 다 끊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풀만 드세요.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것 있잖아요. 9시에 무조건 자야지 돼요. 이런 어려운 숙제들은 너무나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세요. 그런 분들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 오래 못 갑니다. 우리도 뭐 해봐서 알겠지만 옛날에 제 때는 뭐 4당 5락 이렇게 있었거든요.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떨어진다. 근데 이게 2당 3락이도 막 되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적절히 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장기전이에요. 뭐 3개월 만에 원어민과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원 다 다녀보셨잖아요. 네, 네. 그 다 실패를 그쵸? 하니까 벌써 네. 20년, 30년 동안 영어를 못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네. 네. 근데 이게 장기전으로 보고 꾸준히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서 내 몸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뀌었을 때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 네. 그런 걸 실천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계속 검색만 하지 마시고 당장 하나부터 일단 해보세요. 그걸 하시는 분들은 효과가 확실하게 좋습니다. 그것이 채식이 됐든 뭐 당근 주스를 마시든 영양제를 먹든 뭐 운동을 하든 뭘 하시든 간에 뭔가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효과가 좋아요. 그 이제 원장님의 뭐 커리어를 보거나 뭐 이런 인상 경험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가장 힘든 환자는 어떤 환자예요? 아, 사실 뭐 또 명의라고 말씀드리니까 네. 좀 감사도 드려야 네. 되겠고, 사실 좀 네. 부끄럽기도 하고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환자는 네. 고집부리는 환자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이제 비슷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네. 이제 겪어서 당신도 이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하시면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 나는 그거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안 되는 구실을 자꾸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되는 방향을 10가지 중에 난 다른 거 다 못하지만 한 개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이것부터 해볼게요 이런 분들은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릴 마음이 드는데 10개가 있는데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어 이것도 안 되고 이러면 이제 저도 사실 방향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뭘 해보라고 권하면은 자꾸 변명하고 못한다 그러고 이러면 제일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힘든 숙제를 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당신은 지금 3개월 동안은 설탕 밀가루를 조금 끊으셔야지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는 또 고기도 지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몸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그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이게 숙제 어려운 숙제를 계속 이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숙제를 좀 드리면 아 그거 이렇게 해서 못해요 저렇게 해서 못해요 이런 분들 제일 힘들어요. 이제 원장님과 이제 기능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야 기능의학이 정말 너무 좋다 이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냥 뭐 길거리에 뭐 저는 뭐 암에 걸린 적 없으니까 제가 주의 깊게 보지 못했었을 수 있지만 뭐 우리 병원은 기능의학으로 진료를 합니다라고 써 있는 건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건 이제 보통 뭐 유방외과 뭐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 사람이 기능의학을 하는지 그냥 표준 치료만 하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좀 알기가 어렵고요. 네. 이제 뭐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는 있는데 이런 이제 기능의학이라는 것이 현대의학 측면으로 완전히 이게 이제 인정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뭐 내놓고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은 없고요. 찾아오는 환자분들한테 뭐 그래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어떻게 좀 드시는 걸 바꾸셔야 됩니다. 자세를 어떻게 하셔야지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이 기능의학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이제 조금 알려진 게 이제서야 조금씩 알려지고 있지 그전에는 뭐 얘기를 해도 모르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내놓지 않고 우리한테 오는 환자 좀 관심 있는 분 이런 분들한테 이제 설명하게 되니까 사실 겉에서 봐서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만나보면은 뭐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나요 그러면?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죠. 어떤 게 좀 달라지냐면 보통은 예를 들어서 유방외과를 이제 만약에 갔다 그랬을 때는 그냥 검사만 하고 끝나요. 자, 6개월 뒤에 봅시다. 아니면 혹이 있으니까 제거를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혹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당신은 앞으로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셔야지 돼요. 라고 다른 멘트들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 진짜 말 그대로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네네네. 내가 왜 여기에서 먹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 이제 바로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상한 곳이에요. 아 그럼 좀 더 비싸나요 진료비가?
아니요. 진료비 자체는 이제 괜찮은데, 네. 아, 이 기능의학 검사가, 이게 우리가 보통 검사들은 네. 다 보험을 받지 않습니까? 네. 뭐 혈액검사만 하더라도 만 원이면 내가 네. 3천 원만 내고 이제 이렇게 진료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기능의학 검사는 이게 다 본인 부담으로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아, 다른 검사들이 있어요, 또? 네, 검사들이 있습니다. 어. 장 상태가 어떤지, 뭐 호르몬 수준은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검사들을 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검사들이 이제 본인 부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조금 아. 비싸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 유방암이라 하면은 이제 유방에 관련된 건 검사를 하면 되는 건데 이 기능의학은 어쨌거나 몸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다른 뭐 장도 검사를 하고 전반적인 그렇죠.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뭐 중금속도 네. 검사를 해야지 되고 네. 그다음에 세포막 상태가 어떤가. 세포막이라는 게 우리가 오메가3가 중요하다 하잖아요. 네, 네. 오메가3가 중요한 게 세포막을 이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 구성 성분이 암 환자분들은 되게 떨어지거든요. 네, 뭐 네. 그런 이제 구성 비율이 어떤가. 네. 그다음에 NK세포라는 것이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세포의 활성도, 그러니까 네. 또 활동력은 또 어떤가 뭐 네. 이런 것들도 보게 된 거고요.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내가 뭘 먹으면 좋을까? 음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 몸 전체에 면역을 떨어뜨리고 만성염증을 만들어내고 장점막을 망가뜨리는 음식은 뭔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이제 특이한 검사들을 하게 되는 거죠. 유방외과라는 걸 걸고 병원을 운영하시잖아요. 네. 아, 그건 그냥 제가 그냥 뭐 저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가서 아, 제가 지금 몸 상태 어떤지 궁금하다. 그래서 작가님 뭐 책이나 영상을 보고서 내 혈액과 혈관 상태를 좀 궁금해서 왔다. 네. 검사해 줄 수 있냐? 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만약 그렇게 알고 오시면 네. 말하기 훨씬 더 수월해져요.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런 설명들을 다 하게 되면 이제 과잉진료가 과잉진료가 이렇게 이제 네.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요거 음식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요거 다음 생리 때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뭐 요런 정도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건강 관리 차원에서 몇 개월에 한 번씩 그런 검사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 기능의학 검사라는 거는 네. 사실 뭐 몇 개월에 한 번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네. 물론 몇 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검사들도 있긴 합니다만 네. 네. 전체적인 내 성향을 보는 거잖아요. MBTI는 네. 몇 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야 돼요? 아니요. 네,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네, 한 번 하면은 사실 네. 평생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검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검사 한번 해가지고 네. 좋아진 거를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요. 우리 몸 상태가 좋은 상태만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언젠가 또 나빠지게 될 거고 좋아졌는데 검사할 필요는 뭐 있어요? 네네. 언젠가 또 나빠지면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예전과 비슷하게 나빠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검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볼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사실 뭐 부담이 되고 네. 비용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검사를 처음 받았는데 좋다 하면은 뭐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식습관이라든지 네. 환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지금 상태로 충분히 건강하다는 게 보여주니까 네. 그 후로 검사를 할 필요가 잘 없는 거고 네. 만약에 뭐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때 이제 그 검사지를 토대로 해서 네. 처방 받고 진료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네. 이걸 뭐 주기적으로 뭐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중금속이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중금속을 뽑아내는 치료해야 되니까 진짜 다 빠졌는가 뭐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니면 굳이 계속 검사해가지고 뭐 알아볼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럼 그 비용이 이제 궁금하시는데 그게 뭐 수백만 원이에요? 아, 뭐 검사 종류가 많으면 수백만 원도 될 수가 있죠. 뭐 검사 하나당 뭐 20만 원도 네. 있고 뭐 40만 원도 있고 80만 원도 있고 뭐 네.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네. 네. 뭐 내가 진짜 몸 구석구석까지 네. 샅샅하게 다 보겠다. 그러면 네. 진짜 몇백만 원 들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권장하는 그래도 그 바운더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네.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건 네.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요? 제가 이제 제일 권장하는 건요. 네. 일단 장 안에 균이 있나 없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균 중에서도 헬리코박터가 있는가 없는가 네. 또 소장, 대장에 이상한 균, 뭐 곰팡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을 해서요. 네. 그런 균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검사를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금속이 얼마나 있는가를 이제 검사를 하는데 네. 이 네 가지 정도 하면은 그래도 한 9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험 처리가 하도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네. 뭐 실비도 안 되는 거죠? 네, 실비도 안 되고요. 와, 그럼 부담이 좀 크긴 크네요, 네, 조금.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네.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 네. 진짜 부담이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 검사는 뭐 피를 한번 뽑으면 되는 건가요? 이 검사 자체는? 피를 뽑기도 하고요. 네. 모발을 자르기도 하고 뭐 아침 첫 소변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알아내는 거죠. 네. 그 작가님 책에 써있던 그 C+ 스마트 치료법이란 건 어떤 건가요? C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컨벤셔널 메디슨,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스마트한 방법을 좀 이제 붙여야 된다 네. 이런 겁니다. 네, 원인도 스마트하게 찾고 치료도 좀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해보자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랑 이제 비슷하게 스마트라는 거 하는 것이 S가 그 자율신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M은 점막을 이야기하는 건데 점막 중에 가장 넓은 점막이 이제 장 점막이다 보니까 장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지 되는가 이런 겁니다. A, 이거는 이제 호르몬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해야지 되고, 호르몬을 네. 어떻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R은 이제 생각, 사고를 리프레이밍 하는 건데요.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어떻게 질병과 연관을 시킬 건가를 보는 거고, T가 톡신, 독소입니다. 그래서 네. 이 다섯 가지 방향에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잘 해결을 하면,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과 잘 접목시켰을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게 C+ 스마트입니다. 그 먹는 거 관련해서 네. 이제 커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커피하고 암은 어떤 관계예요? 커피에 대한 이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물론 뭐 다른 음식들도 좀 있긴 하지만 네. 단일 품목으로 이렇게 이제 큰 대규모 실험이 있는 거는 커피가 이제 뭐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만큼 커피는 현대인들한테서 특히나 선진국에서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음료 중에 이제 하나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이 그래서 연구들이 많았는데 원두 커피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더라. 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인스턴트 커피는 별로 좋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두 커피 중에서도 많이 이제 로스팅이 좀 세게 된 거는 좀 좋지 않은 경향이 있고, 미디움 로스팅이 된 건 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원두 중에서도 곰팡이가 있는, 이렇게 많이 피게 되는 네. 그런 좀 싼 원두 이런 것들은 좀 네. 피하고, 그런 약간 좀 고급진 이런 원두를 드시면 좀 좋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 이제 커피가 좋으니까 꼭 한 잔을 마셔야 되고, 네. 나쁘니까 인스턴트는 무조건 피해야 되고,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네.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를 이제 잘 고민을 일단 해보시고요. 몸 상태가 괜찮다 하면, 아, 그래도 내가 한두 잔 정도 먹는 거는 분위기 상도 그렇고 내가 또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향도 또 좋아하니까 그 정도는 내가 마셔도 괜찮겠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두 커피가 뭐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그런 원인은 그건 없거든요. 네네. 없지만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지금 좀 괜찮다 하니까 인스턴트 커피보다는 좀 더 괜찮은 원두 커피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커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야 커피가 너무 이제 안 좋다 뭐 약간 그 로스팅 과정에서 타는 게 생겨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고 네. 이런 말씀을 막 하시니까 네. 어떤 이제 구독자분 이런 댓글 다셨어요. 그럼 뭐 유럽에 뭐 이탈리아 이런 데는 원 에스프레소 마시잖아요 그대로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그럼 거기는 암 환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냐? 혹시 그 커피 소비량과 암 발생률의 그 삼각관계 같은 게 있나요? 예, 이제, 그거 명확하지 않은데요. 네. 그런, 이게 단일 품목의 음식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하기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변수가 많아서? 네, 네 변수가 굉장히 많죠. 이 사람이 뭐 커피만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쵸. 물론 이제 음식, 우리가 먹는, 식사로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좀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먹고 사는 그 기간 동안 이제 해볼 수 있는데, 네. 커피는 이제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이 아무래도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이 영향은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 그러면 현대인들은 대부분 탈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만성 탈수를 겪고 있을 때 이 커피가 굉장히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이 커피가 특히나 한국인들한테는 좀 더 취약한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덩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육량 자체가 이 동양 사람들 훨씬 더 작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좀 더 미치는다고 이제 이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뭐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논문이 있진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 암과 수면의 관계는 어떤가요? 이 뭐
수면은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고요. 우리가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딱 꼽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런데요. 그중에 이제 잘 먹고 잘 싸고는 장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쵸? 잘 자고가 이제 수면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차지할 정도, 내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수면인데요. 수면을 충분히 해야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로를 해소할 수 있고 세포를 다시 손상된 걸 회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수면은 종합예술이에요. 내 몸이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신경 쓰는 게 있어서도 그렇고 배가 아파서도 그렇고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도 그렇고 잠자리가 불편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수면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현대인들은 벌써 수면을 잘 못할 조건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데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블루라이트를 꺼라 뭐 조명을 일찍 하고 뭐 전자기기는 방 안에 가지고 가지 말고 뭐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요. 누워서 자는 그 자세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편하냐? 바로 1.5 거북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 보면 뒤척이다가 깨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게 되고요.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곤해서 누웠는데 누운 자세가 더 힘드네. 그러니까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 못 이해하고 있으신데요. 그것 때문에 억지로 이제 수면제를 먹지만 수면제는 수면을 유도해 주는 것이지 유지시켜주지 않고요. 첫 번째, 수면 리듬을 교정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제는 그냥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에요. 내가 이걸 먹고 잤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이제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좋아지지도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결국은 1.5 거북목을 교정을 잘 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흉추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율신경의 문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종합예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면이라는 것이 안 되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의 문제가 바로 직접적으로 암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멜라토닌이 어쩌고 저쩌고 잠을 안 자면 뭐 이런 관계들도 많이 이제 연구들은 되어 있지만 결국은 내 몸에서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오랫동안 잔존해 있고 내가 자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코르티졸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될 때는 멜라토닌이라는 게 작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몸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셔야지 되는 건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1.5 거북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암 전문의로서 권장 수면 시간이 있으세요? 네. 수면 시간은 보통 6시간 정도는 자는 게 좋고요. 전체적인 시간보다도 자는 그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언제 잠을 자야 되느냐? 결국은 잠을 잔다는 것의 가장 큰 목표가 내 몸을 회복시킨다는 거거든요. 회복은 누가 시키냐? 성장 호르몬이 시켜요. 근데 성장 호르몬? 나는 다 컸는데? 뭐 성장 호르몬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릴 때는 키 큰 데 쓰여지고요. 성인 때는 회복시키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장 호르몬이 내 몸에서 일정하게 잘 분비가 되도록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 잠자고 1시간 뒤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10시부터 2시까지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성인들 보면 뭐 TV 보고 아니면 내가 일할 것 좀 하고 뭐 이러면서 1시쯤에 잤다. 그러면 1시간 후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10시부터 2시까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1시부터 잤으면 1시간 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1시에 자는 거를 12시로 조금 당기시라는 거죠. 그러면 1시간 뒤부터, 1시부터 2시까지는 최소한 좀 나온다는 거예요. 좀 더 한다면 11시쯤에는 자면 1시간 뒤부터 2시간 정도는 내가 성장 호르몬 혜택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시간을 포함해서 뭐 6, 7시간 이렇게 푹 주무시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요런 식으로도 주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 그런 쪽잠을 자고 중간에 네. 깼잖아요. 보통 네. 이제 중간에 깨요 이런 분들은 2시에서 3시 사이가 제일 많이 깨게 되시거든요. 네. 그때 깨셔도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몸이 회복할 만큼은 회복이 됐다. 근데 문제는 1시에 잤는데 2시에 깨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런 분들은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다. 아니면 뭐 수면제가 큰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수면 시간 확보를 위해서 좀 일찍 드시고 수면을 좀 취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6시간은 최소치인 거죠? 네, 뭐 5시간도 괜찮고 6시간도 네. 괜찮은데요. 6시간이 제일 적당하다 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뭐 오히려 뭐 10시간씩 뭐 잔다 네. 이런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 뭐, 아무래도 미인이시면 네. 10시간은 잘 수 있겠지만 네. 10시간씩 자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만약에 10시간을 자야지 진짜 개운해진다 그러면 네. 그분은 뭔가가 좀 잘못되신 아. 분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3분의 1이 이라고 했는데 네. 10시간을 자면은 3분의 1이 훨씬 더 넘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의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식단을 물어보고 싶은데 네. 이제 암 환자에게 저탄고지 식단이 중요하다. 네. 이건 이제 탄수화물 적게 먹으라 말씀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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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것이 저탄입니다. 저탄을 먼저 하셔야지 되는데 저탄 중에서도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뭐 보통 300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설탕, 그다음에 밀가루, 쌀밥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쌀밥은 어느 정도 좀 드셔라. 좀 뭐 밥까지 안 드시면 어떡하냐? 네. 이런 생각은 좀 있는데요. 설탕과 밀가루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지 됩니다. 네. 쌀밥은 왜 이제 좀 더 드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쌀밥까지 안 드시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이 굉장히 부족하게 이제 되는데요. 특히나 암 환자분들은 정상적인 세포도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를 회복하려면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일정 농도 자체는 있어야지 되거든요. 네. 그게 없으면 근육을 계속 녹여가지고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일정 양은 조금 드시는 게 좋은데 그럼 뭐 한 공기를 뭐 고봉을 이만큼 해가지고 드셔라 뭐 두 공기씩 드셔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적당량을 이제 드시는 게 좋은데 그럼 적당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한 공기에 한 반 정도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반 공기가 되는데요. 네. 한 공기에 반이에요. 내가 이제 먹는 양의 반 정도를 네. 이제 좀 꾸준하게 드시는 것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다. 대신에 이런 식사를 하실 때는 식이섬유가 충분하도록 같이 드시는 것이 이제 좋은데요. 이 현미랑 같이 드시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미밥, 네. 뭐 잡곡밥 이런 것들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암 환자분들한테는 이런 현미밥, 잡곡밥이 이게 소화를 더 못 시키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식이섬유를 쓰시든지 아니면 쌀밥 정도는 좀 이렇게 편하게 좀 드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일단 좀 줄이시면은 이 식단에서 지방량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이제 뭐 고기도 비계를 다 떼내고 먹어버리고 네. 뭐 기름은 뭐 쓰지 않게 되고 뭐 이렇게 네. 되면 내가 저탄, 저고, 저지방 네. 이렇게까지 이제 돼버린다. 네. 그러면 너무 이제 영양적으로 사실 부실한 식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그 고지라는 그 부분에서 암 환자가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저는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또 삼겹살 정도 좀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삼겹살을 그럼 뭐 암 환자가 이렇게 막 먹어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고기를 어떻게 드셔야지 되냐면 네. 처음에 이제 대부분 암 진단 받기 전까지도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고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는 겁니다. 네. 대부분의 분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암 환자 딱 되는 순간 고기를 끊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이제 뭘 먹어요? 힘들어요. 고기를 먹고 싶은데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체계적으로 고기를 좀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탄수화물을 잘 조절을 했다. 설탕, 밀가루를 잘 조절을 했다라고 하면 고기를 처음에는 그냥 양껏 좀 드셔도 돼요. 네. 네. 그렇지만 이게 평생 양껏 먹을 수 있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드시다 보면 어느덧 양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데요. 하루에 2, 3인분 정도면 엄청 양껏 드시는 거예요. 2, 3인분 드시는데 이게 조금 더 지나면은
하루에 1인분 정도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1, 2인분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일주일에 1, 2인분 정도 드시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고 그것이 쭉 유지가 되는 것은 그 정도의 고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고기, 빨간 고기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만 단백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유해 성분들이 있고 단백질을 처리를 하면서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찌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기본 조건, 전제 조건 자체를 만들어 놓는 것이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고기는 헛다리 짚는 거예요. 여기 푹 바른 바람에 문제들이 이제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조심을 하시면 고기 정도는 좀 드셔도 괜찮다. 실제 이제 제 환자분들한테는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고기를 좀 드시기도 하시고 그래도 뭐 큰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딴 거를 그대로 먹으면서 이제 고기를 먹게 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지. 그렇죠. 딴 거를 딱 잡아주면은 고기를 먹는 거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큰 문제 없습니다. 그 과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것도 참 뭐 말이 진짜 많은데 일단은 그 과일의 과당과 설탕은 다르다.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의 토양은 또 그 영양 성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과일과는 다르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그 당도가 또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도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과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일은 뭐 이렇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 맞기는 맞습니다. 옛날보다 과일을 훨씬 더 많이 먹거든요. 이 암이라고 하는 거는 입구자 세 개의 매산자에 병기 그 부수가 붙어가지고 암이라는 거예요. 일단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꼭 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만성 질환들이 다 그런데요. 과일도 여기에 분명히 해당이 돼요. 근데 과일식을 먹고 좋아졌어요. 뭐 아침마다 뭐 과일, 사과, 뭐 당근 뭐 이렇게 이제 갈아 먹고 나는 좋아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과일식을 드시는 분들이 만약에 간식으로 내가 이제 뭘 이제 뭐 이렇게 초코 케이크라든가 이렇게 자꾸 먹고요. 그다음에 뭐 밤에 뭐 통닭에 치킨에 뭐 아니면 맥주 한두 잔씩 계속 하신다 그러면 이분의 과일식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진짜 큰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과일식을 하신다는 분들 대부분 보면 식단 나머지 자체가요 굉장히 클린한 식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식이 더 부각이 되는 거지 이 식단을 나머지를 잘 지킨다 그러면 과일은 어느 정도 드셔도 되겠지만 보통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거나 막 드시면서 과일까지 많이 드시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과일이 무조건 다 나쁘다는 것만은 아닌데요. 내가 식사를 어느 정도 소식을 하고 과일도 적당히 드시고 하면 좋은데 이 과일이 맛있다 보니까 적당이라는 것을 지키기가 사실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특별히 암 환자에 권하는 과일 뭐 좋다 이런 거 있어요 혹시? 뭐 아무래도 이제 당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과일들을 좀 이제 권해드리기는 하죠. 그게 뭐 아보카도 같은 과일도 있고 그 다음에 베리류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사실 근데 뭐 사과, 오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적당히만 드신다면 괜찮아요. 내가 뭐 식사하고 나서 뭐 입가심으로 뭐 반쪽에서 뭐 어떠면 뭐 하루에 한 개 정도 드시는 거야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간식을 드시지 마시고요. 야식을 드시지 말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과일을 내가 좀 더 드시려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채소 과일 뭐 식이나 채소 과일 주스에 대한 이해를 내가 이렇게 이런 식단을 먹겠다고 하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나는 식단 관리를 하겠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다른 유해한 식품들 덜 먹고 내가 이걸 먹게 되니까 이게 부각돼서 마치 이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이게 그 자체로 사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소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저도 이제 많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뭐 영상도 올려보고 했지만 소금을 먹으면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영상들을 그런 말씀 하시면은 댓글에 꼭 이거는 이미 논란이 끝났다.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댓글 다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 소금 짜게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분들을 모두 다 이제 너는 아직 뭘 모르는 공부를 더 하고 와. 이런 식의 이제 좀 반응이 있는데
이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소금은 네. 필수 성분입니다. 어, 네. 일단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외부에서 네. 섭취를 해야 되는 것들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뭐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저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언제 무염을 하라 했냐? 저염을 하라 했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피해 가시는데요. 네. 저염 자체도 요즘은 굉장히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저염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금이라는 것이 NaCl이거든요. 네. Na 나트륨, 네. Cl은 클로라이드 염소인데 네.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건데 이 중에 짠맛을 담당하고 있는 게 Na란 말이에요. Na가 이제 부족해지게 되니까 이 Na를 더 많이 찾게 돼요. 어디에서 찾게 되냐? 대개 음식에 들어있는 첨가물에 Na가 굉장히 이제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런 첨가물에 더 예민해지고 더 많이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NaCl이 들어왔을 때의 유해성과 네. Na가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 유해성을 따져보면요. Na만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 유해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절하게 소금을 섭취를 잘 하게 되면 사실 그런 거에서부터 좀 멀어질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내가 억지로 막 저걸 피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내 몸이 간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을 때 네. 물을 충분하게 마실 수가 있어요. 네. 몸에 소금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내가 물을 마시면 더 내 몸이라는 것이 맹탕이 되고 그러면 세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버려내게 돼요. 네. 근데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소금기도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다른 미네랄들도 같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독소들도 빠져나가지만요. 네. 그러면 맹물을 먹고 소금기를 버리고 맹물을 먹고 소금기를 버리고 근데 난 물을 2리터씩 마시고 그러면 소금을 얼마나 버려내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것이 점점 더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네. 요즘은 그 콩팥 환자들이 굉장히 만성 신진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대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2년마다 국가 검진을 해주는데요. 국가 네. 검진에서 그 EGFR이라고 신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걸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신사구체라고 하는 게 콩팥에 그 걸러내는 망 사구체입니다. 그것에 찌꺼기를 얼마나 잘 걸러주는가를 측정을 하는 건데 이게 100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젊으면 젊을수록 더 많이 생기게 있고요. 나이가 들어도 100 이하로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느낄 정도인데 이게 60 이하로 떨어지면 만성신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성신질환이 있다는 건 뭡니까? 곧 투석을 할 수 있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장내과라고 투석해주는 병원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물론 당뇨가 많이 늘어나면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됐지만 요즘은 곳곳이 이렇게 투석해주는 병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콩팥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 결국은 탈수와도 관련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 탈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내가 마신 물이 내 소변을 더 많이 보게 만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소금을 적절하게 마시면요.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물이 들어가거든요. 내 몸이 맹탕이면 물만 먹으면 체한다 그래요. 네. 물을 못 먹겠대요. 하루에 한 잔 먹어도 충분하대요. 나는 물이 생각이 안 난대요. 이렇게 내 몸을 점점 더 사막으로 만들고 선인장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콩팥 문제는 훨씬 더 심하게 부각이 됩니다. 근데 신장내과 이제 전문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네. 소금은 절대적으로 나빠요. 나물을 끓인 국은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칼륨이 콩팥이 나빠졌을 때 더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이걸 먹으면 혈압을 올려요. 막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문제는 오로지 그거 하나만 봤을 때 그런데요. 내 몸 전체의 조율로 봤을 때는 소금이 일정량은 꼭 필요하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물을 마셨는데 탈수가 생긴다는 그걸 좀 더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맹물이 들어오면 네. 내 몸은 이제 간을 맞춰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물을 버려내야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맹물이 들어왔다고 맹물을 소금으로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소금기랑 미네랄을 같이 내 보내버려요. 네. 그러면 내 몸은 또 맹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소변을 더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물을 한 잔 마셨는데 네. 소변은 두 번, 세 번 보고 물 마시자마자 또 소변 보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성염증이라는 것이 네. 계속 제대로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런 만성염증을 또 없애기 위해서 화학과정을 거쳐야지 되고 그 화학과정 중에 물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소모가 되어버려요. 네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 몸은 탈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이제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물 마시면 또 소변 보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이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그 소금에 대해 명쾌하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짜게 먹어도 괜찮다예요? 아니면 뭐 어떤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내가 음식을 조심한다면요 아무리 짜게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음식을 이상하게 먹잖아요. 이상하게 먹는다는 게 어떤 거냐? 간식을 많이 먹을 때요. 그다음에 야식을 먹을 때. 그리고 간식이나 주식으로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많이 드시게 될 때. 이때가 내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폭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금을 많이 먹어서 혈압이 올라간다, 소금을 많이 먹어서 콩팥이 망가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이미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소금이 얹혀져가지고 더 문제를 시키고 거기에 지방이 더 얹혀져가지고 더 문제를 이게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될 거는 간식, 야식을 먹지 말고 전체적으로 먹는 양 자체를 줄이고 소식을 하면서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좀 조심하는 거. 이 식단이 유지가 되면 소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고 뭐 지방을 충분히 더 드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암과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굶는다는 거잖아요. 그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많이 먹어서 어쨌거나 이제 병이 생겨 암이 생긴다는 거였는데 그럼 간헐적 단식은 암 환자분들이나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도움이 됩니다. 이건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상태에 따라서 이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세포를 계속 이제 재생을 많이 하셔야지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량의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면서 그 단식을 좀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그건 단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일단 일정량의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해 주면서 식단을 잘 유지하시고 신체 상태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을 때 간헐적 단식을 좀 적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보통 분들 그리고 이제 암의 뭐 초기인 분들 그 다음에 암에서부터 많이 이제 극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간헐적 단식이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눈 뜨고 잘 때까지 활동을 하면서 계속 손상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손상되는 것을 자체적으로 이제 복구를 하는 데는 금식이 최고입니다. 근데 계속 굶을 수는 없잖아요. 세포 재생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 계속 굶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제 적절하게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가가 이제 또 관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낮에 이렇게 식사를 하시게 되지만 식사와 식사의 간격을 일정 수준으로 지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간식 먹는 것이 별로 좋지 않고요. 식사와 식사 간격을 떨어뜨리는 게 저녁과 아침 사이에 아니면 저녁과 점심 사이에 시간을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이용을 해서 내가 8시간 이상으로 금식을 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죠. 근데 간헐적 단식을 내가 뭐 10시간을 정했다 아니면 12시간을 정했다 배가 너무 고픈데 내가 2시간을 기다리면 이제 내가 12시간 지킬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 어느 시간이 좀 배고픈데 하고 보니까 12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느냐? 내 몸에서 이 아미노산이 좀 충분해야지 되고요. 또 내 몸에서 물이 충분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먹는 음식에서 지방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그런 공복감을 내가 이제 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미노산, 물, 지방이 결국은 충분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탄수화물이 많으면 허기짐이 빨리 찾아와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단축시키기가 조금 어렵게 되니까 식단이 당연히 저탄, 그죠? 그 다음에 고지 또는 적정량의 단백질을 잘 유지를 하고 이것이 내 몸에서 잘 이루어지는 화학과정, 그러니까 대사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이 충분해질 때 또 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것이 소금이 일단 있을 때 물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간을 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결국 간헐적 단식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그 식용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몸에 나쁜 건가요?
이 식용유가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기름이라는 것이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저탄 고지 뭐 기름을 좀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기름들은 이제 좋은 기름, 식용유는 좀 나쁜 기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추출해낸 기름 아니면 자연적인 형태의 그런 기름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화학적으로 추출해낸 기름 이런 것도 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예, 추출해내는 것이 비교적 그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곡물에서부터 이제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흔한 게 뭐 옥수수, 콩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뭐 카놀라 뭐 이런 것들 다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제 흔히 이렇게 채취할 수 있는 것들에서부터 이제 뽑아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뽑아낸 식용유에는 오메가 6, 그러니까 염증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불포화 지방이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섭취하게 되다 보면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런 기름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고온에서 잘 견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 튀김 음식 뭐 이런 네. 것들 많이 하잖아요. 튀김 음식에 굉장히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지만 사실 튀긴 음식 그 자체가 우리 몸에 이제 갖다 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네. 그게 밀가루랑 기름이랑 합쳐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름을 쓰더라도 유해성은 이제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 6보다는 오메가 3가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기름, 좀 자연적인 이제 그런 기름들이죠. 그리고 포화지방, 적정량의 포화지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내 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식용유 조금 피하시고 네. 우리가 이제 좀 괜찮다고 하는 기름, 올리브유, 뭐 그다음에 뭐 코코넛 오일,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포화지방, 뭐 돼지고기 옛날에 뭐 파동이 일어났지만 네. 뭐 라드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좀 쓰시면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시죠. 튀김 같은 거 하실 때는 네. 뭐 아보카도유 이런 것들 좀 더 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딱 그 장의 점막. 네. 이거 왜 중요한 건가요? 장 점막은 우리 네. 몸의 경계를 이제 이루는 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만약에 38선에 철조망이 없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방비가 엄청 많이 들겠죠. 그쵸. 그리고 사람이 엄청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지 네. 않겠습니까? 그 요소요소에 다 군인들을 배치해야 되니까. 근데 철조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고. 한데 그런 역할들을 해 주는 것이 피부와 점막입니다. 근데 피부는 두껍고 사실 네. 우리가 옷도 입고 다니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항상 보호를 하고 할 수 네. 있어서 이게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조금 이제 작지만요. 이 점막은 침투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그다음에 상처가 생기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또 외부 요인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서 닿게 되거든요. 네. 피부에 바른 것들 대개 이제 가공을 해서 유해한 성분들을 많이 없앤 것들인데 음식들로는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들을 많이 받는 부분들인데 이런 점막들 중에 가장 넓은 점막이 장 점막이거든요. 두 번째가 폐 점막이에요. 네. 세 번째가 뭐 코 점막, 눈 점막, 질 점막, 방광 점막 이런 기타 등등 점막 네. 이런 것들인데 이 기타 등등 점막들의 문제들 앓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안구 건조증부터 뭐 비염, 그다음에 구강 자결감, 뭐 구강 건조증, 뭐 질염, 뭐 방광 뭐 예, 문제들도 막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앓고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의 문제들을 찾아도 딱히 이제 원인이 없고 약을 써도 큰 효과가 없고 이런 분들은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장 점막이에요. 이게 미국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듯이 똑같이 네. 이 경기를 살리려면 기타 등등 점막보다는 첫 번째 가장 넓은 장 점막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근데 장 점막이 좋아지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망가뜨리는 방법을 피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식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음식 중에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입니다. 근데 이걸 안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먹고는 일정 그 양 정도는 이제 먹고 살아야지 되는데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먹고도 내 몸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점막을 두껍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장 점막이 만약에 얇아지고 뭐 구멍이 뚫렸다.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황당한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네. 됩니다. 네. 이 얇아지게 된다는 것 자체가요. 네. 점막은 95%가 물이거든요. 네. 물이 없으면 이제 얇아지게 돼요. 네.
물은 그냥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점막이라고 하는 거는 흐르지 못하도록 코팅된 듯이 딱 붙여놓은 어떤 한 층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점막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5% 당단백이라는 것이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얇아졌다는 거는 물이 부족하거나 당단백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층이 얇아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런 이게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정 두께만큼 점막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좋은 균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얇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균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 내려오면 이 좋은 균이 장 점막 세포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게 떨어져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붙어 살면은 그냥 싸우게 되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만나면 그런 것처럼 이 좋은 균도 나쁜 균으로 변질될 뿐만 아니라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나쁜 균들이 실제로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장 안에 균의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또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급하게 막 먹는다든지 위산이 부족해가지고 소화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음식들이 계속 내려오게 되면 점막을 또 다 이게 없애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점막이 얇아져요. 이렇게 되면 점막 세포 자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점막 세포는 이렇게 탄탄하게 딱 엮여져 있는데 이 고리, 사슬 고리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점막 세포로 통해서 영양분이 흡수될 때는 좋은 성분이었는데 이 틈 사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들어가느냐 차이밖에 없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이물질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 성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게 되는 게 문제인데 그렇게 벌어지는 것을 장 누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 누수는 세면 안 되는 것이 뭔가 샌다는 거죠. 장에서. 그러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뭘까요? 똥물입니다. 똥물. 똥물이 이제 새게 되는 거죠. 어디로 새는 거죠, 그게? 그게 이제 혈관으로 바로 이제 스물스물 이제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깨끗해야 되는 게 혈액인데요. 거기에 이상한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 몸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면역 세포들이 계속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작용들을 계속 하면서 만들어지는 부산물들이 만성 염증이에요. 그래서 만성 염증은 대부분이 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장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나는 만성 염증이 많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뭔가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독소거든요. 외부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들도 많죠. 뭐 중금속부터 뭐 미세먼지부터 뭐 아니면 화학 제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그걸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는 거예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나는 샴푸도 안 써. 뭐 화장품도 안 바르고 그다음에 뭐 우리 집에 후라이팬은 다 뭐 이제 뭐 다른 걸로 이제 바꾸고, 뭐 코팅되어 있지 않는 걸로 바꾸고, 무쇠 이런 거. 무쇠 이런 걸로 바꾸고, 뭐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고 밖에 나가면 항상 이제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이제 다니시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유해성 검증은 이제 했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내 몸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데 내 몸의 방어막 자체가 잘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들어있는 미세먼지, 점막이 두꺼우면 방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으로 들어오는 농약, 묻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이게 내가 뭐, 이게 섭취한 여러 가지 것들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장 점막이 두꺼우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피부로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점막, 눈 점막으로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 몸은 항상 처리를 해서 버려내게 돼요. 근데 버렸는데, 장이 시원찮으면 그게 다시 재흡수가 되거든요. 재흡수를 또 다시 막아야지 됩니다. 그러려면 장 점막이 두꺼우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해야지 되는 거는 내 장 점막이 두꺼운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또 혹시 망가졌다면 빨리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모든 것을 다 피해서 도망다닌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불가능에 도전하도록 몰아세우고 있어요. 그거는 너무 이제 어려운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지만, 이게 촬영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핸드폰으로 얻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만약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뭐, 진짜 바보가 됐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뭐, 플라스틱도 안 쓰고, 뭐, 이게 뭐, 그릇을 좀 하고, 뭐, 맨날 농약 걱정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도 좋기는 하지만, 내가 조심을 해야지 된다는 차원에서 거쳐야지, 이거를 철저하게 뭔가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 몸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가도록 만드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이제 유방암 전문의로 이제 활발히 활동하시니까, 네. 제가 유방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뭐 유방암 때문에 오신 분들이 가장 많지는 않죠? 아, 네. 유방암은 아니고요. 유방 질환 자체, 뭐 유방이 아파요, 뭐 유방이 혹이 만져지는 것 같아요, 뭐 유방이 저번에 검사했는데 다시 한번 더 검사를 해야 되겠어요. 이런 분들이 제일 많죠. 그럼 그렇게 검사를 하면은 가장 많은 질환은 어떤 거예요? 제일 많은 거는 사실 유방통입니다. 아픈 거죠? 네, 네 아픈 건데 막 진짜 아 아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찌릿찌릿해요. 뭐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뭐 좀 부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뭐 간질간질해요. 따끔따끔거려요. 네. 그것도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가끔 그래요. 이런 분들이 제일 흔하게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원인이 그건 뭐예요? 제일 80%가 호르몬 때문이고요. 20%가 척추 측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0%의 호르몬 문제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 중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제일 영향을 많이 줘요. 이 호르몬들은 다 쓰고 나면 장으로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궁극적으로는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조절을 해야지 되는데 내가 호르몬 자체를 조절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버려지어서 재흡수되는 그 상태를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장 점막이 좋아야 되거든요. 장 점막을 좋게 만들려면 음식을 내가 조심을 해야지 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죠. 20% 척추측만은 일자목이나 거북목 또는 골반이 틀어졌을 때 동반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자세를 삐딱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피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유방에 생긴 여러 가지 증상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지 될 거 뭐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해야지 될 거는 음식을 좀 바꿔 먹고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척추 측막 때문에 그 통증이 생겼다 하면은 그럼 이제 뭐 다른 과로 보내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이제 제가 유방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진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게 돼가지고 저희 병원에 이제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정형외과도 아니고 유방외과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한 형태가 이제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 나름대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뭔가를 해드릴 수 있어서 자부심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이제 유방 관련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에서 발견되는 뭐 공통적인 생활 습관은 것도 있나요? 제일 첫 번째는 일단 먹는 게 이상하다. 이상하다라는 거는 뭐? 일단 간식을 많이 드시고요.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드시면서 장 상태가 좋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장 상태 나는 뭐 매일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면 뭐 모양도 괜찮아요. 뭐 색깔도 이쁘고요. 이런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변을 잘 못 봐요. 변을 보면 무르게 봐요. 가스가 차는 것 같아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런 이제 증상들, 장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가장 흔하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유방에 혹이 이제 있어가지고 뭐 수술을 하거나 제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세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면 피부도 별로 좋지 않아요. 결국 이제 장 상태가 피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 유방뿐만 아니라 자궁 난소에도 여러 문제들이 같이 있는 걸 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브레지어하고 유방암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브레지어 유방암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 논란들이 굉장히 사실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확한 상관관계를 누구는 있다가 하는데 누구는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 브레지어가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성들한테 착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내가 이제 걱정이 된다면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죠. 얘야 너 이게 밖에 나가면 항상 차 조심해라. 교통사고 오늘 날 거기 때문에 조심하랍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브레지어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조심을 해야지 되느냐. 아까 이제 유방에 문제가 생기는 거에 20%가 척추 측만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의 척추 측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림프의 순환도 같이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게 바로 브레이저를 꽉 쪼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와이어 브라, 원더 브라, 요즘 또 이제 뭐 가슴을 크게 성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가슴을 이제 모아서 가슴골이 이제 예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또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이게 좀 매력적이고 어필이 이제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브라를 좀 더 강하게 착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혈액 순환이 일단 나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림프 순환도 나빠지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등으로 매는 그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쪼는 문제도 있지만 등으로 이제 끈을 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눌리는 그 부위가 바로 소화에 영향을 주는 고 이제 자율신경이 작용하는 그 부위예요. 거기가 이제 꽉 쪼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소화의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들이 첫 번째 많고요. 또 두 번째는 갈비뼈를 지나서 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육의 움직임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호흡이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그래야 호흡이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산소의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소화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까 이제 80% 호르몬이 장 문제와 관련된다 했는데 거기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순환 자체도 나쁘게 만드니까 이게 20%의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다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과 브리저는 관련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혈액과 혈관에 있어서도 이 브레이저가 너무 이제 꽉 조이면은 그 피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니까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질병의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뭐 피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뭐 차단을 한다기보다도 줄인다는 거죠. 림프 순환도 줄인다는 거고요. 네. 끝으로 성장일기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 뭐 이렇게 긴 내용들을 들으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어디에선가 듣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저기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합을 잘 해보시면 내가 이 이야기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장은 내가 정신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인 성장이 잘 되려면 몸의 성장, 몸의 회복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또 성공의 결과들을 얻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내 몸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방치료의 저자 김준영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많이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